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연필로 바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연필로 바다를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케치할 때 1차 톤을 깔고 난 후에 찰필로 톤을 올립니다. 실제 그림 그릴 때는 이것보다는 톤을 더 강하게 깔아줄 거지만 지금은 이제 찰필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케치만 하고 바로 찰필로 톤을 올리겠습니다. 연필가루를 찰필에 묻혀서 톤을 올립니다. 연필가루는 이렇게 신갈이 연필깎이에 모아둔 가루를 사용해도 되고, 칼로 연필심을 갈아서 모아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연필심 가루를 화방에서 따로 파니까 구입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흑연가루를 찰필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바위 톤을 올립니다. 바위 거친 질감을 살리면서 깔아줍니다. 어두운 부분하고 갈라진 부분에 진한 색을 올려줍니다. 바다의 물결 부분에도 찰필로 톤을 넣습니다. 포말 부분은 비워두고 어두운 물결 위주로 톤을 넣습니다. 휴지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문질러 줍니다. 휴지로 문지를 때는 포말 부분도 연하게 문질러서 톤을 올려줍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바위 질감을 표현합니다. 흰색 점을 찍듯이 짧게 짧게 지워줍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같은 방법으로 지우개로 묘사합니다. 작은 물방울 모양으로 지워서 바위에 부딪히는 포말을 표현합니다. 파도가 바위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서로 밀당을 하는 게 바위섬이죠. 바닷가재가 이번 여행은 바닷가재. 큰 지우개로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지우개 터치를 크게 넣어서 부서지는 파도의 흰색 포말을 그려줍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파도의 끝부분에 진한 색을 넣어줍니다. 찰필로 풀어서 부드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바닥을 그려줍니다. 흰색 물결을 얇은 지우개로 그려줍니다. 찰필로 흰색 포말 윗부분을 눌러서 파도를 좀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묘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 바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대 때 혼자 여행을 계획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왠지 혼자 떠나는 스케치 여행을 해봐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화구 박스만 딸랑 들고서 무작정 스케치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 잡은 코스가 내륙 쪽으로 해서 서울까지 쭉 올라가서 동해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코스를 너무 잘못 잡았습니다. 토끼 등줄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토끼 내장으로 해서 똥꼬 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똥꼬에서 출발해서 내장을 먼저 훑다 보니까 시작부터 가는 내내 산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산만하죠. 산만 내내 보다 보니까 먼 산 팔다가 부자 될 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무섭기도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역 먹거리 사 먹으러 가봐도 바다에서 나는 건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어서 신나지도 않고 토속주에다가 파전하고 도토리묵만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림도 몇 장 못 그렸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나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바닷가에 살던 여자가 산골에 시집가서 사는 애환을 그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시집간 여자 주인공이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고 바다를 외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단 며칠 만에 그런 감정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바다 사랑이 좀 유별나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결심한 게 바다가 보이고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때 결심대로 걸어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산물을 마음껏 먹지는 못합니다. 비싸가지고. 예전에 개콘에서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다 했는데 저는 돈 벌어서 고급 해산물을 몇 끼니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해산물 지멋대로 해산물 오마카세 식당인데 1인분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뭐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한번 맘 놓고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성비를 아주 심하게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몇만원이면 해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비싼 곳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잘 되면 꼭 가볼 생각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서 먹어보고 방문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No. 바위 어두운 부분에 진한 색으로 기본 톤을 충분히 올려줍니다. 휴지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바위 표면에 거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진하게 문지르지 않고 연필선이 조금 보이도록 문질러줍니다. 찰필에 흑연가루를 묻혀서 바위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흰색 포말 부분은 비워두고 찰필로 톤을 넣습니다. 바다 톤을 깔 때는 물결의 방향과 파도의 방향으로 깔아줍니다.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작은 포말 물방울을 그려줍니다. 젤리펜을 너무 많이 찍으면 그림하고 조화가 안되고 흰색이 튀니까 적절하게 찍어주세요. 젤리펜 사용한 부분이 너무 눈에 띌 경우에는 붓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한 톤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연필로 바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